가셨네. 체방도 좀 달라진 것 같은데. 네. 아니 지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배우 안보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금융기관의 힘을 약간 빌려서 제 생애 첫 전셋집을 공개되었는데 첫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. 아, 아파트로 갔어? 와. 아파트! 오, 진짜 달라졌다. 약간 올드한 느낌의 인테리어였는데 다 싹 다 뜯어 고쳤어요. 도배도 친구들이 올라서 다 같이 저랑 2박 3일 동안 해서 이렇게 했고요. 조명도 기존에 있었던 조명 하나 없이 그냥 발품 다 팔아서 이렇게 꾸며봤어요. 그리고 어디 카페에서 이 템바보드라는 걸로 봤는데 템바보드. 너무 예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기억해뒀다가 우드와 대리석의 조합으로 해보았습니다. 어머! 샹들리에도 달았나 봐. 야, 예쁘다. 저거 뭐야? 저 위에 샹들리에라고 하죠. 저걸 줄을 좀 짧게 제가 했어요. 그래서 저거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혼자 이렇게 앉아서 막 조립해서 했는데 직접 한 게 대박이다. 친구들이 도와줘서 비용도 되게 적게 들었고 제가 또 발품을 좀 잘 파는 스타일이라 친구들은 그냥 이용한 거네 그럼? 뭐 사줬겠죠. 그럼요. 맛있는 거 이제 부산에서 올라와서 이제 서울 음식 사주고 부산에서부터? 부산에서 왔는데 회를 먹더라고요. 회는 서울이지. 회는 서울이야. 그럼요. 꼭 그래, 꼭 그래. 네. 아이 그럼. 깜짝 놀랐어. 꼭 그래. 어우 드레스룸 깔끔하다. 친구들이 오면 좀 자기도 하고. 네, 저거 방송 보고 팬분들이 만들어주셨는데. 아, 너무 예쁘다.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어요. 아니 근데 보통은 전셋집에 인테리어 수리를 잘 안 하는데. 절대 안 하죠. 난 등도 안 가는데. 아, 여기는 좀 특별 케이스고. 근데 뭐 2, 3년 정도 딱 살잖아요, 전세. 근데 저도 2, 3년 살죠. 2, 3년 좀 소중한 것 같기도 하고. 맞아. 자기 만족이에요, 솔직히 말해서.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.